예상대로구나. 이제 우리 후예는 뒤로 들이치면 되는 게야. 우선 북위 진영으로 전령을 보내 상황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이죠, 유정공. 알겠사옵니다, 폐하. 전령을 보내겠사옵니다. 가자! 자! 아리 부장, 아리 부장은 그만 물러나게. 무슨 말씀이십니까? 소장 또한 천군이옵니다. 이는 명령이다. 북영군과 북위연합군의 움직임을 폐하께 전해야 할 사람이 필요하다. 어찌 소장에게만 그런 명을 내리십니까? 그들은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. 부친 부장, 여섯 개 장군과의 약속이다. 반드시 살아남아 주십시오. 오늘의 이 일로 제가 두고두고 원망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살아들 주십시오. 전함을 잡아라! 여기 전함을 고구려의 전함입니다! 반드시 잡아라! 아직 내 몸속에 이것들을 죽일 만한 피는 남아있다! 너! 니놈들! 거그려에 의해 지옥을 보게 될 것이다! 너! 대왕폐하! 예! 지독한 놈들, 지금 유주성에 있는 후영군에게 알려라. 지금 즉시 유주성으로 들이쳐 전하거라. 예, 저군. 어찌하여 유주의 고구려 병력이 단 한 놈도 보이지 않는단 말인가? 알 수가 없사옵니다. 우리 북위군의 진군을 이틀이나 늦추게 한 고구려군이었습니다. 헌데 이렇게 갑자기 사라지다니요.